요시 얘는 음악을 하였습니다. 음악 시간에는 모리화라는 중국 노래를 중국어로 부르고 오카리나로 부르고 한국어로도 불렀습니다. 그리고 나니 모리화 그 중국 영화를 많이 봐놓은 게 중국어 발음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육규 씨는 기가를 하여 구강검진을 하다 기가를 하였습니다. 그 시간 자원에 대해서 하였습니다. 저는 시간을 약간 헛되이 쓰고 있는 것 같아 다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아이고. 미안해. 실규 씨는 동아리 시간인데 학급 회의를 하였습니다. 학급 회의에서는 친구들과 그것을 학교에 건의할 것을 밟지 마라 말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